자, 일단 이제 지금 이제 풀게 될 23번. 얘는 결혼을 해봤어야 됐어요. 이거는 결혼을 해봐야지 이제 맞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좀 웃기긴 한데, 네. 한번 풀어보시죠. Number 23. How are the wedding plans going? Pretty well. I just have to tie up some loose ends. Have you finalized the seating chart? Mostly. I'm just waiting on guests who haven't responded yet. I see. And your floral arrangements are all set? Yes. I just need to get bridesmaids' gifts.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the woman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A. Her wedding preparations are finished. B. She has not started the seating arrangement. C. All of her guests have responded. D. She has decided on the flowers for the wedding. 23. How are the wedding plans going? 자, how are the wedding plans going? 남자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계획 어떻게 되고 있어? Well, I just have to tie up some loose ends. I have to tie up some 그 loose ends 나왔는데 그 뒤에 조금 그안 들어본 단어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어휘 하나 챙기시죠. 그 tie up loose ends 이 부분. tie up loose ends 해서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뭐냐? 이게 이제 그 끝 마무리하다. 이 뜻입니다. 끝 마무리하다. 끝을 마무리 그만 하면 돼. Have you finalized the seating chart? 자, have you finalized the seating chart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앉아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니까 좌석 이거는 다 배치를 했니?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이제 참석해 보셨겠지만 이제 호텔 결혼식 있고 결혼식장 결혼식 있고 야외 결혼식 있고 또뭐 스몰 웨딩이라고 그냥 정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한 것도 있고 많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그 좌석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호텔 결혼식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호텔 결혼식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보통은 일반적으로 테이블이 그 라운드 테이블로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이런 명찰 같은 게 딱딱 놓여져 있어요. 그 누구 자리, 누구 자리.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은 그 신랑 신부 부모님 자리가 제일 앞이죠. 제일 앞에 정중앙에 가장 보기 좋은데. 있고 거기 명찰 있는 거 여기 앉지 마라. 그리고 이제 뭐 친인척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친구들 이렇게 쭉 배치를 해서 뭐 왼편은 뭐 신랑 쪽, 오른편은 신부 쪽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테이블에. 이제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명단 필요하겠죠? 예, 그 명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I'm just waiting on guests who haven't responded yet. I'm just waiting on guests who haven't responded yet. 해가지고 난 지금 손님들의 그 어떤 거 게스트의 리스판드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일단은 그 인비테이션 보내죠. 보내고 나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참석한다 안 한다 이거 리스판드를 해야 되잖아요. 참석한다면은 이제 넣는 거고 안 한다면 안 넣는 건데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세팅이 됐고, 지금 뭐 하고 있다? 게스트들이 이제 아직 그 답장 안온 거, 요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답장 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이죠. I see. And your floral arrangements are all set? And your floral arrangement. 자, floral arrangement 하면은 꽃 배열이에요. 꽃 배열하면 이게 뭐가 된 거냐, 또. 일단은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 중에 하나가 꽃이죠. 예, 보통은 이제 뭐 생화 위주로 막 하는데 그 부케부터 시작해서 남자 여기 이렇게 꼽는 거 뭐지 뭐 코사지 뭐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굉장히 걷는 길도 양 옆에 다 꽃으로 막 장식하고 꽃이 되게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꽃 배치도 잘 정했냐 그랬더니 Yes, I just need to get bridesmaids' gifts.자, I just need to make bridesmaids gift. 그러니까 이제 이거 bridesmaids가 뭐냐? 들러리예요, 들러리. 내가 니 들러리냐? 뭐 이거. 어떻게? 결혼식장의 메인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과 신부죠. 또 신랑과 신부인데 보통은 그 결혼식을 위해서 당연히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결혼식 얘기할 때. 그러면 이 브라이드메이즈가 하는 건 뭐냐? 이제 보통은 한국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을 막 갈아입죠. 결혼식 끝나고 나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패백 같은 거 하고, 그런 거할 때, 치마가 길어요. 어떤 말도 좀 잡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입고, 또뭐 있나? 결혼식 하기 전에, 그 신부 대기실에서 막 사진 찍고, 뭐 이런 거할 때, 화장 같은 거, 이게 막 굳혀지기도 하고, 보통 많이 울죠. 예, 네, 많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울어. 보통 그, 여자분들이 많이 우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을 떠나서 그런 건가? 막 울고 뭐 이렇게 네. 자,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보통 들러리들이 하는 일이 되게 다양한데 남자는 들러리라고도 하지 않긴 하지만 베스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합니까? 보통 이제 친척들이 그돈 받기도 하고 그리고 호텔 기준으로는 음료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카운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음료수 몇개 나가는지 막 세기도 하고 그런 걸다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보통은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들러리들 한 역할이지 그러니까 그거 사면 된다 근데 수고했다고 돈 줍니까 신랑 신부가 친구들한테 그건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렇게 따로 이제 그 결혼식 끝나서 뭐 갖고 뭐예요 밥 사죠 뭐 지금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선물로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다 그럼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되게 좀 아쉽기도 한데 그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면에 대해서 모르면 문제 풀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문화에 대해서.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음식 문화. 음식 문화도 아셔야 돼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음식 명이 나와도 이걸 이제 적응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the woman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자, 이거 코렉트 문제네요. A. Her wedding preparations are finished. 자, her wedding preparations are finished. 그녀의 어떤 웨딩 준비가 끝났다. 끝났습니까? 지금, 여기서 tie up loose ends라는 부분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A는 아니죠. 전반부의 내용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B. She has not started the seating arrangement. 자, she has not started seating arrang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좌석은 다 됐냐? 아니, 나 지금 게스트의 리스폰드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시작은 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파이널라이즈하고 있는 그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C. All of her guests have responded. 자, all. 모든 게스트가 리스폰드 했습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죠? 그럼 D는? D. She has decided on the flowers for the wedding. 자, she has decided on the flowers for the wedding. 자, flower 어떻게 됐냐? 됐고, 나, 그 브라이드그룸 기프트만 준비하면 돼. 그러니까 얘랑 연결해가지고 답은 뭘로? D번으로 갈수 있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대화의 그 순서대로 나온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Alright.